폭설이 잦은 날씨라 방수와 보온이 잘 되는 신발을 골라야 하는데요. Это нормальная температура. Когда будет мороз? Может и 50, может 48, 55. Самая дорогая это какой? 3200. Ай, Боже. Мы с вами сегодня, да? Едем в Оймекон. Да, Оймекон поедем сейчас. Хорошо. Километров 1000 будет. 1000? Ух ты!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надо? Где-то 20-22 часа. Ух ты! Все зависит от вас. 날씨가 추워서 여기는 전자식 주유소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. 이렇게 예전 우리 기계식으로 마치 시계 바늘처럼 생겼네요. 이 미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Нельзя отключить машину. Холодно. 북극에서 불어온 바람이 순백의 눈꽃을 피웠습니다. 드디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 오이미아콘에 도착했습니다. 오이미아콘을 상징하는 기념탑을 찾았는데요. 영하 71.2도, 1926년 측정된 기온입니다. 심지어 이 바나나도 다 얼어버렸네요. 아우, 제때 드셨어야 됐는데. 과육이 부드러워 금세 뭉개지는 게 바로 바나나죠. 그런데 세상에, 못이 박힙니다. 바나나 하나만 있으면 이 집을 다 수리할 수 있겠습니다. Ну, у нас в Оймеконе, да, в оймеконских селах, в каждой семье есть отдельная баня. У каждого дома? У каждого дома, да. 어느 정도 땀을 흘리면 찬바람을 쐬거나 찬물에서 몸을 식힙니다. 겨울왕국의 엘사가 마법을 부린 듯 눈과 얼음의 향연이 펼쳐집니다.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처럼 잊을 수 없는 오이미아콘의 밤입니다.